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입술이 지치는 것은 되지만 아파서는 안 된다 라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의가 뭐냐면 악기를 좀 많이 불다가 보면 입이 되게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입이 되게 많이 아팠었고 이제 아랫입술, 이 치아가 아랫입술이 다잖아요. 닿았을 때 너무나 꽉 물었을 때 여기 아랫입술이 상처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이기도 하고 뭐 누구는 뭐 거기에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좀 많이 아프고 막 되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악기를 이렇게 불다가 보면 아랫입술이 아프면 안 돼요. 네. 아랫입술이 아프다는 것은 내가 꽉 깨물었다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무리해서 악기를 불다 보면 이게 입에 힘이 막 들어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 100% 아프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랫입술이 아픈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힘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 아랫입발 이게 아랫입술이 말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라져 있을 때 얘를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 세게 꽉 얘를 꽉 깨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입이 아프면 동시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삑사리 일어나고 그리고 고음도 잘 안 나고 그죠. 그리고 저음을 불었는데 2옥타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소리도 날 수도 없고 좀 좋은 연주가 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입술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아랫입술이 되게 아프면 안 된다. 하지만 지치는 것은 된다. 왜냐? 지치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지치죠. 너무 악기를 막 오랫동안 불고 그렇게 되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50분 정도, 1시간을 연습한다고 했을 때 50분 정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를 쉬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랫입술이 왜 아프냐? 그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없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저도 옛날에 뭐 립가드라고 해가지고 아랫입발에 전공생들도 보면 아랫입발에 뭐 되게 끼는 것도 되게 많이 끼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런 것도 꼈었어요. 립가드라고 해가지고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아프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도구를 좀 이용을 하셔서 그렇게 조금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또 하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끼지 않고도 아랫입술이 안 아프게 악기를 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입술이 아프다 라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예. 네. 뭐 어떤 사람은 입술이 계속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고 좀 이렇게 지치면 입이 좀 힘들다. 지치는 건 돼요. 지치는 건 아랫입술이 아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앙구셔나 이런 것들이 좀 힘이 좀 풀린 거죠. 그런 경우는 지친다. 그러면 좀 쉬기도 하고 좀 많이 쉬는 것 쉬기도 하고 물도 좀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랫입술이 아파버리게 되게 되면 절대로 많이 힘든 연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아랫입술 아프지 않게 꽉 물지 마시고 그냥 아랫입발에 아랫입술 이렇게 살짝 말아만 주시고 이렇게 대기만 해주시고 악기를 부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호흡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흡, 그러니까 이 아랫입술이 안 아프려면 호흡도 좀 잘 들어 마셔 주셔야 되고 호흡 조절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도 좀 크게 크게 내주시고 그리고 너무 꽉 깨물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냐면 약간 리드가 이렇게 휘기도 해요. 이렇게 휘게 되면 리드가 붙어버리거든요. 리드가 이렇게 붙어버려서 소리도 안 나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되게 잘 안는데 그래서 정작 연주회나 그런 어떤 공연이 있을 때 내가 평소에 연습 좀 잘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리드가 이렇게 휘어 있어가지고 삑사리도 나고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경우 저도 느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좀 기본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랫입술은 지치는 것은 돼요. 지치는 거. 입이 지친다라는 말은 쓸 수 있으나 아랫입술이 아프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강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강의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댓글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강의가 올라와요. 계속 강의 올라오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